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을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선별해 봤는데요. 급등락 새끼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에 먼저 급등락 새끼 한 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가 오늘 10%나 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좀 심해서 새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은 상승에 불을 켰고요. 다음 나무가도 10% 넘게 상승세, 3거래일째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리온은 3.8%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본부장님은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 드리머스 컴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상황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바로 AI 관련주들이 많이 주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바로 AI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 소식을 보니까는 이제 오픈 AI가 상장이 되진 않았지만 챗봇의 챗GPT의 성공의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내 증시에서도 이 AI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I가 바로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신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만 AI 관련주들이 이 성장 모멘텀으로 관련주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경우가 이 SK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이 SK텔레콤이 이제 2월 중에 이제 이번 달 중에 AI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인데요. 동사의 경우는 특히나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관련주로 주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AI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들썩이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가 아무래도 AI 관련주 하지만은 이런 관련주들이 유독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움직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경우는 장중에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경향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 안에서도 충분히 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드리머스 컴퍼니의 일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큰 폭의 급등세로 보였다가 아쉽게도 조금씩 주가가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AI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에는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AI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차익시험 매물에도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인 점이 바로 이 전고점 부근에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바로 저항 라인에 막히면서 다시 주가가 밀리는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는 좀 긴 시간을 두고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조금은 단기 테딩 관점으로만 좀 살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더 지키면서 대응하자라는 점 살펴봐 주시고 손절가의 경우는 3,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드리머스 컴퍼니 오늘 10% 넘게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그러면서 손절 라인은 3,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한 끼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캐리소프트가 오늘 7% 넘게 8%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네요.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유비케어 5%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OCI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3거래일째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기관 매수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3% 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좋은 상승 탄력 주는 종목들을 골라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는 OC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실리콘 바로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주가에도 오늘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매출이 OCI 전체 매출의 한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전일에 이제 독일의 시장 전문 조사기관이 벤 로이터에서는 그 지난 1일 기준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키로당 24.56달러인데 이게 전주 대비해서 19%가량 올렸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격적인 면에서 이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OCI의 경우도 역시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수혜 기대감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음력 설 이후 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바로 미국의 IRA에 맞서서 태양광 생산 기술 수출 규제에 나서겠다라는 소식도 바로 주가에도 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또 여기에 이제 운송비 하락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태양광 산업 부분에서 상황 자체가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태양광의 경우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좀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OCI의 경우가 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태양광 산업 자체가 이 긍정적인 얘기들, 그 분석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 시장 자체를 보니까는 이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등 추세를 그려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 추세를 그려가면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OCI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반등 흐름 보이면서 여기에 더해서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더해지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OCI의 경우가 오늘 장중에는 한 차례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중기적으로 살펴보셔도 좋겠지만은 일단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왔던 만큼 오히려 신규 매수의 경우는 조금 더 눌림목이 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적으로 대형주들이 워낙에 이제 작년에 이 가격적인 면에서 크게 납북 과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한 대형주들의 경우는 그래도 좀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도 관심을 충분히 갖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매수의 경우는 다 지금 11선 부근에 눌림이 내려왔을 때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는 이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이 89,000원대인데 손절가의 경우는 8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21선 부근이 10만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 중에 OCI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절 라인 목표가 10만 원과 89,500원 레인지를 정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급 두끼 OCI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또 관심이 가는 테마도 살펴봐야 되겠죠. 테마 3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3끼의 마지막으로 테마 3끼입니다. 자, 오늘 역시 성장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테마가 3% 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오랜만에 시세를 내고 미국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으면서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보험 관련 종목들은 오늘 2.7%대 하락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가온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워낙에 이제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 반도체주들이 장중 강세를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반도체주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들어서는 이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는 업종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주들의 또 수급들이 몰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반도체주도 좀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담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되면서 관련주들에게도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들이 종종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도 훨씬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도체 이제 관련 업황 자체가 작년에 많은 우려감이 선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만큼 또 타격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부터의 경우는 서서히 회복이 되는 모습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 반도체 육성 의지도 보였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 여건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정책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였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 들어서 부터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최근 들어서는 반등 추세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이러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최근에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 추세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는 당분간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온칩스의 경우가 한 차례 주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이 바로 1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2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2만원 때 중반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온칩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도 이 121선에서 저항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1차적인 목표가 22,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최근에 추세를 타고 있었던 가격 라인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1선은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의 경우는 11선 부근이 1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가온칩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워낙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지난해에는 힘들었지만 올해는 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기저기 좀 형성돼 있는 상황이죠. 함께 가온칩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9,000원, 목표가 22,000원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